아주 비가 안 와서 어떻게 할까, 농사 다 망했어, 큰일 났어, 막 이러는데도 단비가 내려주니까, 예, 예. 어, 논밭에 단비가 쭉쭉 내려주니까 농사꾼이, 얼씨야! 아, 좋다! 아주 춤을 추는 형국이야, 진짜 이 양반들. 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질성정사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양띠 운세. 오늘은 그 컨텐츠입니다. 양띠요? 예. 아, 민감한 부분입니다. 원래가 소하고 양이 네. 뭐 춤이라 부딪힌다, 네. 뭐 안 좋다, 이런 네. 얘기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오. 네. 오히려 충돌하고, 네. 다투고 싸우고, 예. 하는데도, 이 양들이 네.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오히려 네. 대박이 날 수가 있어요. 요럴 때는요, 뜸들이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려고 구상을 했다, 어떤 대안이 있다, 목표가 네. 있다 하면은 과감하게, 어떻게 과감하게 질러대셔야 합니다. 네. 뜸들였다가는 그것도 저것도 성사되기가 어려워. 네, 아주 급하게 빨리 먹을 밥은 빨리 먹어야 돼요. 31세 신미생. 아, 신미생. 예, 예. 우리 젊은 분들이 그래도 작년에 올까지 참 네.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셨나봐요. 진짜 고목나무에 꽃이 피는 형국으로 네네. 아주 다 경사가 많아요. 경사가. 경사가요? 네. 어떤 직장에서도 경사들인가요? 진급수, 승진수 들어옵니다. 43세 김희생. 아, 김희생 여러분. 예, 예. 네. 아, 어떻게 하죠? 그래도 소띠하고 양띠하고 충돌해서 소띠가 양이 그래도 좋은 해가 될 수도 있다, 대박도 날 수가 있다 했는데 예, 예. 우리 김희생 여러분들은 진짜 조심할 대목입니다. 아. 이렇게 몸수가 너무 안 좋게 들어와 있어요. 오. 진짜 마른 나무에 예. 가지만 항상에 붉게 붙어 있는 게 없고 너무 네. 힘들어 흔들흔들 휘청휘청 거리는 형국이라 질병이 생길 수가 있고 몸으로 인해서 병원 신세도 칠 수가 있고. 55세 정미생. 아, 진짜 이분들은 조상을 대하고 조상한테 잘하고 사셨나 봐 그동안에. 이번에 조상덕 같은 게 있나 봐요. 네. 정말입니다. 오. 지금도 ING 진행형입니다. 예, 예. 이분들이 무슨 탄력을 받았어. 에너지를 어디 가서 막 받았나 봐. 진짜 아주 비가 안 와서 어떻게 할까, 농사 다 망했어, 큰일 났어, 막 이러는데도 단비가 내려주니까 예, 예. 논밭에 단비가 쭉쭉 내려주니까 농사꾼이 얼씨야! 아, 좋다! 아주 춤을 추는 형국이야, 진짜, 이 양반들. 왜 이렇게 바빠요? 동서남북으로 그냥 종횡무진 바빠도 이분들 실속 있게 움직여집니다. 신중년 소띠에는 예. 정말 대박 날 일이 있어요, 이 양반들이요. 진짜 투자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네. 주의사항, 본업은 지키면서. 67세. 네, 을미생. 네, 예. 이분들은 차곡차곡차곡 이게 쌓아 올린 공력으로 인해서 네네. 그래도 무난하게 이제는 우리 자손들도 잘 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땅도 넓어진대. 문서에 도장 찍을 일이 있습니다, 이분들. 하지만은 예. 신축, 개축 하지 마세요. 아직은 시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자꾸 신경을 쓸 일이 있고 네.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새로 매입을 하거나 또 문서가 들어오고 나가고 바뀌는 건 좋습니다. 네. 하지만은 뭘 내가 두드러 고쳐야 되겠다, 뭘 어떻게 문지겨 봐야 되겠다, 이거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이고요. 네. 반드시 문서로 아주 기쁜 일이 있습니다. 문서로 반가운 일이 있어요, 이분들. 도움이 됐을까요? 분명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도움이 됐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 더 자세한 건 무조건 전화를 하시라고 네, 말씀을 네, 드리고 네, 싶고요. 네, 네. 예, 또 희망찬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재미있는 컨텐츠로 네,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